I'm here. 자, 선생님이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3, 2, 1 하면은 이렇게 빨간 불빛이 틱 하면서 삐 소리가 약간 나요. 여러분 안 들리시죠? 자, 오늘은 chapter 4, 동명사입니다. 다음 중 알맞은 것을 쓰거나 고르시오. 동명사는 동사원형 플러스 뭐예요? 그렇죠. ing 형태로 명사의 역할을 하며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 그렇죠. 단수 취급을 하죠.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땐 단수 취급한다.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not이나 never 등의 부정어를 붙이면 된다. 앞에 붙여요.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뭘 쓴다고요?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한다. 전치사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올 수 없다.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와 to 부정사를 모두 쓰지만 의미가 변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remember 또는 forget 같은 동사에 동명사가 쓰이면 과거에 무엇 했던 것을 기억하거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거죠. 근데 remember, forget과 함께 to 부정사가 쓰이면 앞으로 할 것을 기억하다, 있다의 의미를 가져요. 한마디로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이고 to 부정사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try plus 동명사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try plus to 부정사는 무엇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to 부정사가 조금 더 좋은 느낌적인 느낌, 미래적인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네, 그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Next. 다음 보기에서 적절한 동사를 찾아 쓰시오. 보기 뿌 나왔어요. Number 7.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해볼까요? 자, 다 같이 enjoy, finish, mind, give up, avoid. 두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want, wish, plan, hope, decide, promise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즉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동명사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 그쵸? 뭐 이 선생님 enjoy가 왜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놀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enjoy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끝나버렸어. 막 신경 썼어. give up 포기했어. avoid 피했어. 약간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를 보세요. 원하고 바라고 계획하고 희망하고 결정하고 promise 약속하고 뭐 이러한 단어들까지 간다 하면 정말로 뭐예요? 미래지향적이면서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like, continue, start, hate, begin. 자, 여기에서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생각할 땐 여러분 우정을 생각하세요. 우정. 자, 우정이 시작됐어. start 했어. 우정이 시작이 됐는데 start, begin이 됐어. 그래서 우정을 쭉 이어나가는데 쭉 이어나가다 보면 때로는 친구가 hate, 밉기도 하고 like, 좋기도 하고 love, 사랑하게도 되고 이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무엇을 생각하라고? 우정, 사랑 이런 걸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미웁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쵸?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Number 10. I look forward to meeting new friends 라고 했어요. 이거는 위에서 아까 한 것처럼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쵸? to. 이 전치사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11. 뭘까요? 그렇죠. 둘 다 돼요. Riding to ride a bike in the rain is 까지 해서 여기가 지금 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to 부정사나 동명사 모두 가능합니다. 12. She promised 뭐예요? to marry him, but she didn't. 약속했는데 안 했어. 슬프다, 그쵸? 13. I started doing to do yoga a few days ago. 둘 다 가능하고 start 아까 둘 다 가능하다고 했죠? 14. Let's go hiking. 여러분, 이런 거는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요. 약간 관용적인 거예요. Go hiking, go shopping, go skating, go skiing 이런 것들. go와 함께 쓰이는 ing 형태죠. Next. He left without saying goodbye. 전치사 다음에는 동명사. 자, he has trouble finding a job. Many people love. love니까 뭐예요? 둘 다 되죠. to talk.
또는 talking. 조부정사, 동명사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중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18. She spent 2 hours to clean the room. To clean이 아니라 뭐예요? Cleaning the room이겠죠. 그쵸? She spent 2 hours cleaning the room. 방을 청소하는 거 하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쵸? 지나간 일이니까. Do you feel like to eat out this evening? Do you feel like to eat이에요? 아니죠. Do you feel like eating out this evening이 돼야 되겠죠? Feel like ing. 20. Always remember locking the door before you leave. 자, 떠나기 전에 잠궈야 되겠어요. 그쵸? Always remember. 항상 기억해. 엄마가 얘기하죠. Locking the door before you leave. 자, 여기에서는 떠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Locking이 아니고 always remember to lock the door before you leave. 네가 떠나기 전에 그걸 잠글 걸 기억하라는 거죠. 잠글 것을. 아직 잠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to lock이에요. 네, 지금 선생님 혼자 화면에 대고 굉장히 막 포인팅을 하고 있어요. 21. The students stopped to talk when the teachers came in. The students stopped to talk.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쵸? The students stopped to talk when the teacher came in. In. 들어오고 났을 때 말하던 것을 멈췄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talking이 되겠습니다. 말하고 있던 걸 멈추는 거니까. 22. I'm not used to get up so early in the morning. 여기에서는 I'm not used to get이 아니고 I'm not used to getting up so early in the morning이 되겠죠. Used, ing 형태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Next.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23. I forgot to take my umbrella.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밑줄 친 부분이 근데 지금 여러분 안 보이죠? 화면에 선생님이 대신 그어드리겠습니다. 예쁜 핑크색으로 I forgot to take my umbrella. 자, 이거는 나는 우산을 챙길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챙겼어야 했는데 못 챙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o take. 우산을 챙길 것을 챙겨야 할 걸 잊은 거예요. 아직 챙긴 게 아니라. 그렇죠? 뭐뭐 했어야 될 것을 못한 거죠. 자, 그 다음 I remember watering the plants에서 밑줄은 자, 또 선생님이 예쁘게 그어줄게요. Watering. I remember watering the plant. 나는 그 식물에 물을 준 거예요. ing니까 동명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거에 대한 거라 나는 그 식물에 물을 준 걸, 즉 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to water이면 나는 거기에 물을 줘야 되는 걸 기억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watering이 한 거니까 준 걸, 줬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25. I tried solving the question, but I gave up. 여기에서의 밑줄은 solving이에요. 나는 그 문제 풀기를 한번 시도했는데 근데 포기했어. 아까 뭐였어요? to 같은 경우에는 try에 to가 있으면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한 건데 ing 같은 경우엔 그걸 한번 시험 삼아 해봤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문제 풀기를 한번 시도는 했는데 근데 나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Okay, next. 26. 우리말에 맞게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해 영작하시오. 그들은 콘서트를 위해 연습하느라 바쁘다. For the concert를 위해 연습해서 바쁘대요. 그들은 they are busy, 바빠. 뭐 하느라? Practicing for the concert. 27. 저녁 먹고 나서 산책하는 게 어때? What about? 이렇게 물어보겠죠. 뒤에 what 보여요? 그쵸? What about ing? What about going for a walk after dinner? Question mark. 28.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 뭐예요? Never give up. 뭐 하는 것? Doing the right thing. 와우. 멋진 말이에요. 그쵸? Everybody never give up doing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마라. 29. 빨간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보세요. 근데 try가 있네. 그럼 어떻게? Try pressing the red button. 그쵸?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은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Bingo, number 2. I don't mind sharing my room with you. Mind는 뭐예요?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되죠? I don't mind sharing my room with you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2를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날씨가 가을가을해서 좋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을 볼 때는 또 더 추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합시다. Bye everyone!